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 30번길에 있는 금정산 원강사 주지 지광입니다 오늘은 31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방송에서 그 10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그 3지 이 인욕바라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삼지보살, 발광지보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지보살, 여매지보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있습니다 사지보살은 여매지보살이라 하는데 정진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그 여매지라 하는 것은 불꽃 같은 지혜를 말합니다 정진 바람일을 닦게 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뭐 여기에 지혜는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통 사제 팔정도 십이 연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제는 고제 십제 밀제 도제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오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이요. 그걸 갖다다가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해서 사제, 팔종여 8가지죠. 정견, 정사, 정명, 정업 어, 정진, 정사유, 정정 뭐 이렇게 해서 8가지. 12연기는 무명이 형이 되어 식이 생기고 식이 연이 되어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연이 되여 유입이 생기고 유입이 연이 되여 초기 생기고 초기 연이 되여 애가 수가 생기고 수가 연이 되어 애가 생기고 애가 연이 되여 치가 생기고 치가 연이 되여 육아 생기고 육아 연이 되어 생이 생기고 생이 연이 되어 노사가 생긴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 12연기입니다. 이 12연기를 알고 이렇게 보면 또 달리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닦아나가는 것이 정기바람일입니다 그래서 4지보살을 예매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5지보살은 요 난성지보살입니다. 또 여기에도 난성지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데 참 어려운 고비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선정바람일을 닦아야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입니다. 선. 선정바람일을 예, 닦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지혜를 닦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선정바람일은요, 이 수행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려움이 따르고요. 기도를 막몇년 동안 잘 했는데, 아이 고 자기가 회양할 날을 얼마 두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수행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선사 중에 유화양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화양선사는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돌이 굴러와 가지고요. 옆구리를 때려 버렸는데 갈비뼈가 다 나갔습니다. 수영을 못할 지경인데 그래도 수영하신 분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난성지보살참 어렵다. 난해하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육지보살은 현전지보살입니다. 지혜 바람이를 당당하는 건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요, 말 그대로 산매 속에 들어가서 정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지 보살은 원행지 보살이라고 합니다. 정진을 위해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멀리까지 이거 미치고요. 또, 중생들을 보살피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방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편 바람이를 닦고 이렇게 합니다. 팔찌 보살은 흔들림이 없는 보살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왜냐하면 수행에도 흔들림이 없고요. 보살로서도 흔들림이 없고요. 흔들림이 없는 지 이때부터는 법신보살의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기보살인데, 원바람미를 닫고요. 이때 왜냐하면 영락을 수지하고 착용하시는데, 장음을 하십니다. 이때 왜냐하면 부동기보살은 팔에 팔찌로 장음을 합니다. 그 뜻은 왜 그런 거 하니까, 장음이라는 거는, 은유적인 비유인데요. 부동지 보살이고 팔찌를 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섭수할 수 있다, 안아줄 수 있다, 다두꾼해 줄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팔찌 보살부터는 중생이 원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살을 보고 팔찌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보면 손에 팔찌를 끼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팔지보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지보살은 선의지보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역바람이를 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중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뭐이 마음 뿐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걸 갖다다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이것을 갖다다가 중생을 위해 섭니다. 역이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자들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 아, 부자가 돼야 남들을 보살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있으면 배고픔을 면해주려면 밥이라도 사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요. 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거기에 걸 맞는 돈이 있어야 되지요. 재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꼭 지고 있어야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도 돕고 가족이 없는 독고 노인도 돕고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다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 자주 나오는 장자 중에 수달다 장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완전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지요. 재벌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막 씁니다, 막 씁니다. 재물을 막 나누어 줍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마도사도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야 중생들을 돕고 할거 아닙니까 보살피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되지요. 우리 오늘 방송 듣는 분들 다 부자 되십시오. 그래야 뭐될거 어,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 십지보살은 이제 법운지보살이라 합니다. 구지보살은 또 장엄하는 게요. 목걸이를 장엄합니다. 그 목걸이를 장엄하는 것은 구지보살은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슬신이 우리 얼굴에 아홉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안이비슬신이고하는데이 육근 육식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지보살을 법운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이 이제 구름과 같이 없는 데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십지보살은 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 중에는요, 딱한 분이 있습니다. 십지보살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그 지장보살입니다. 십지보살 머리를 딱 갖고 스님들처럼 해서요 귀걸이만딱 하고 있습니다. 십지보살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보살을 열 두고 이제 십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전부 환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틀림없이 환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십지보살 중에 에, 세 번째, 그, 발광지 보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인욕 바람이를 다 하는 거는 참어야 됩니다. 참으면은, 왜 하면은, 내가 백날이 편합니다. 참으면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참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공자님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우리 딱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공자님도 그래 하,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처님도 법을 전하러 하는 보호, 포교를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인욕 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자님 얘기가 참 재미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님도 성인입니다. 공자님께서 하루는 있으니까 그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장이라는 제자가 먼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그 스승인 그 공자님께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그 하직 인사를 하면서 옆쪽 길을요.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어뜸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인간의 자장이 한 얘기가 어찌, 어찌 하면은 참는 것이 되나이까? 이래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재우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빚을 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위에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 할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은 평생을 함께 할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공경님이또 얘기하십니다. 천자, 천자는 그 옛날에 그 황제를 말합니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은 나라를 잃고 그참 대단하지요. 천자가 폭증을 한다든지 하면 그래 되죠또 제후가 참지 못하면은 그 몸을 잃고 벼스라치가 참지 못하면은 형벌에 의해서 죽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은 각각 헤어져서 남처럼 왕래가 없어지게 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은 남남이 되어서 자식을 과로 만들고. 친국이 참지 못하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서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들지 않고 불랭해지는 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좋고도 좋으신 말씀이로다. 아 참는 것은 정말로 어렵도다. 아, 참는 게 어렵지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라고 말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laughs>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잘쓸 때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요, 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열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만약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있고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상이 나왔을 때는 그 부모 되는 사람은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또 우리는 축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사람같이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있지 않아요. 그 축생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비설신의 생각이랑 있지만은 축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몸을 촉감 느끼고, 그거를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 마음이요, 재미있는 마음입니다. 아기 마음은 우리 여기 한 일주일 정도의 사람을 굶겨 놓고 밥을 한 걸어 주면요, 그 밥을 먹는데 혼자 먹을 때는 먹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다 하면은. 서로 먹으려고 막 치고 받고 사옵니다 그게 바로 아기 마음이거든요.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우리 마음 중에서 아기 마음까지 얘기하고 다음 법회 때에 축생의 마음부터 해서 열가지 마음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